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LS 250D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26,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폰지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다이아몬드 그릴 장착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 쓰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네, 앞쪽 8.18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부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 써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네, 6.14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측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도 있고 트렁크 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 쓰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안쪽에 수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6,42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있고요. 앞쪽 보시면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네,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에코 모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팔걸이도 이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컵홀더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4인승이고요. 도어 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산마는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LS 250D 포매틱 AMG 라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